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에 찍으니까 어색하다. 삶의 질 상승템을 그냥 라디오 마냥 틀어놓고 자주 듣는데 계속 찍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찍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짠! 알코올 소독 티슈입니다. 이거 손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사면서 옆에 옵션에 있길래 겉으로 물티슈인데 이게 알코올이 들어있단 말이죠? 그래서 물티슈랑 좀 달라요. 물티슈가 뭐 먹다가 흘린 것 닦거나 그런 느낌, 이거는 핸드폰 액정을 닦거나 그런 느낌? 되게 달라요. 아빠가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. 핸드폰이 잘 닦인다고. 두 번째는 화장솜인데 말이지요. 이루코토라는 솜인데 스킨 해가지고 이거 닦을 때 했어요. 스펀지 같아서 봄인 척하는 스펀지 느낌이라서 부드러워요. 올리브영이 있을 거예요. 저는 인터넷으로 대용량 샀어요.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살때또 옵션에 같이 있길래 사봤는데 좋아요. 이거는 눈화장 지울 때 리베나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낼 때 쓰고 있는데 푸슝푸슝 해가지고 부드러워서 닦을 때 기분이 좀 좋습니다. 사실 화장 지우는 귀찮아가지고 기분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부들부들한 걸 만지고 있으면 조금 좋아지니까. 세 번째는 빗입니다. 머리카락 꼈는데 이거 영상에 보일라나? 빗입니다. 똑같은 빗이에요. 제가 뭐 탱글도 써보고 아베다인가 그것도 써보고 이게 되게 제일 좋더라고요. 젖은 머리. 이게 따로 산건 아니고 이거 사면은 이게 조그만 것도 같이 져요. 신기하지 않나요? 빗이 이게 쿠션 빗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. 그냥 이거 요 판대기 이거 빗을 이렇게 박아놓은 건데 왜 빗마다 이게 다르지? 신기해요. 그 빗마다 모양이 엄청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 빗이 이제 좋더라고요. 빗에 필터가 들어가 있는 느낌. 왜 셀카 찍을 때 어플 쓰면은 필터 쓰면은 피부도 뽀얘지고 부들부들해지고 그렇잖아요. 이 빗이 좀 그래요. 빗에 필터 껴있어가지고 빗 쓰면은 다른 빗이랑 다르게 뭔가 머리가 더 차분해져 있어요. 이거 이름답게 머리 젖어있을 때도 잘 빗기더라고요. 머리 젖어있을 때 제일 데미지가 있기 쉽다 해가지고 머리 젖었을 때 되게 조심히 빗는데 이거는 되게 슈아 빗어져요. 아무튼 빗 완전 추천.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. 알로에 크림인데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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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학생 때 반에 두세 명은 꼭 필통이 이거 사면은 이 조그만 거 샘플도 같이 주거든요. 똑같은 거 여러 개. 그거 꼭 필통에 넣어 다니는 애들 반에 진짜 한 두세 명씩 있었어요. 지금도 있나? 제가 생각하기엔 엄마 세대 때 보니까 다 엄마가 줘가지고 들고 다니는 애들이더라고요. 근데 저도 그래. 엄마가 이거 주구장창 써가지고 저도 이거 주구장창 쓰게 된 케이스입니다.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 만능 치료템. 여드름 짜고 밤에 씻고 이거 올려놓고 자면은 다음날 이렇게 싹 들어가 있고 입술에 텄다? 그럼 밤에 이거 이제 두껍게 이렇게 올려놓고 자면은 다음날 일어나서 이렇게 박박 닦으면은 이 각질이 뭉쳐져가지고 때처럼 싹 벗겨지거든요. 그럼 입술 되게 부들부들해지고 저 화상 입었을 때도 이거 계속 발랐더니 그 심한 화상은 아니었고 그냥 빨갛게 며칠 동안 자국 남은 거였는데 꾸준히 바르니까 사라졌어. 모기 바른데도 아 모기 물린데도 바르고. 이거 안 맞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는데 혹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몰라. 제탓 아닙니다. 김정문 알로에 인터넷 치면 나와요. 그리고 다음은 경추백인데 제 백이에요. 웃기게 생겼죠? 제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. 이거 100%뭐 자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싶어져가지고 찾아보니까 경추백에가 좋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 때나 샀는데 이거 밴 뒤로 목 아픈 게싹 사라졌어. 여기다 머리 대는 거라서 처음 누우면 되게 어색하거든요. 근데 쓰다 보면은 이것밖에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. 실제로 캉퉁이도 이거 저희 집 와서 누워봤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주문했어요. 이거 이 베개 대체 뭐냐면서. 그리고 좋은 게 여기 이 부분이 약간 들어가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옆으로 누웠을 때 여기 귀가 들어가요. 그래서 귀가 안 아파요. 옆으로 누워도. 옆으로 누웠을 때, 가운데, 반대쪽 옆으로 누웠을 때. 어복목이 좀 심하거나 자고 일어나서 목 아픈 분들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. 그리고 다음은 의자인데 너무 커가지고 여기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 의자 중에 시리즈 되게 유명하잖아요. 컴퓨터 하는데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의자 좋은 거 찾다가 그냥 유명한 거 샀어요. T40 풀옵션으로. 사면 좋은 게 집에 와서 조립을 다 해줘요. 좋습니다.
그리고 이건 스프레이인데요. 얼마 전에 또 세 개 더 샀어요. 헤어 스프레이. 머리 고정하는 거. 글로벌 체리 미러클 휘니쉬. 휘니쉬 아닙니까? 휘니쉬. 저렴해요. 3,000원도 안 해요. 근데 이거 가스가 아니라 물이라가지고 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. 그리고 마지막은 폰으로 메이플 핸즈를 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핸드폰을 찍고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려서 띄우겠습니다. 이건 뭐냐면은 무식이 레이디 헤어일 텐데 이 헤어가 아주 예쁘죠? 저는 이 헤어를 뽑고 매생이 달라졌습니다. 엄청나게 예쁜 머리예요. 저의 삶의 질을 높여줬기 때문에 소개합니다. 레이디 어쩌구 헤어 소개가 다 끝났네요. 별거 없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빠이.